결국 이제부터 무기력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자. 다만 나는 그 아이가 그의 선택당한 거야. 뭐 하기로? 자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잠을 자니?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 이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답을 했냐면 상품 드릴게요.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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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어요. 퀴즈예요. 무슨 지읒 지읒 지읒?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상품을 드립니다. 이것과는 거리가 먼 수업이죠. 지읒 지읒. 네, 누구? 정답입니다. 네. 자, 누가 말씀하셨죠? 진지충. 누가 말씀하셨죠? 한총을 들었나? 여기, 네. 받으세요. 네, 바로 진지충이에요. 네.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거기 가면 1,000원이에요. 파티 용품 코너 가시면 제가 저 상품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왜냐? 요즘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다? 진지한 수업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저도 거북해요. 왜냐? 선생님이 왜 됐어? 진지해서 됐지. 내 선생님의 코드 자체가 진지함인데 진지를 벗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렇게 이런 준비하시면 근데 생리적으로 거부감 오시죠? 나 저러고 내가 왜 저러고 살아야 돼? 나 저러고 못 살아. 근데 애들이 이 코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애들이 유튜브도 1분이 넘어가면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새로운 장르가 생겼어요. 뭐 그래요. 1분도 안 되는 그것들. 애들 그거 보고 살아. 그러니 그런 애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의 그 진지한 수업이 어떤 느낌이셨어요? 한숨 나오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굳이 뭐 이거 하고 또 지시봉도 이 정도 써줘. 응? 지시봉도 뽀로로 지시봉 이런 정도 써주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근데 선생님들께 이런 안경 쓰시고 꼭 이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애들에게 여기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학습부진 학생들 지도 사례에 여기다 쭉 보겠습니다. 왜 찾느냐고 물었더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무기력을 가장 안 하는 이유. 제가 한 문항당 5분 이상을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2번 요거 장사님 선생님 혹시 오셨을까요? 큐토 수업 중학교 교과의 장벽 앞으로의 교육과정 흐름에 맞춰서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 융합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교과의 장벽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내 수업을 오픈한다는 것에 대한 각 교과 교사들의 거부감이 있었고 각자의 성취 기준을 공유하면 더 양질의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내 수업은 나 혼자 한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이미 16+1 학교자 교육과정,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학사 취약시기 교과융합 수업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학교는 학교 자율 시간 운영이 의무도 아닌데 왜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교과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화학적 융합 수업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분은 강의를 하셔야 될 분이야. 저도 못한 수업을 이렇게 실천하고 여기까지 가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지도 못한 걸 가본 척 할 수는 없다. 제가 장학사님 통해서 선생님께서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옆에 걸어오신 부분까지 소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셨네요. 저, 네. 박수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서 지금 12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남면중학교 교사 김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수업 그 고민 사례가 실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이제 여기 제가 태안에서는 나름 중견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왜냐면 전 신규 발령을 받아서 여기에 내내 있었는데, 태안이라는 지역 특성이 신규와 이제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선배 교사님들 그 사이에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관심이 많고 수업 개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 초에 저희 학교에서 학교 자율 특색 과정을 좀 도입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저만 찬성하고 다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과욕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6 플러스 1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면고등학교 수업 사례 같은 것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융합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중학교에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초등은 이제 범교과 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학교는 각자의 교과가 있는데 그 교과를 풀지 못하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초등은 지금 교과 교육 과정 전체가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아서 고민을 했는데, 제 나름의 방법을 좀 찾아봤던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융합 수업 사례를 내일 발표를 할 건데요. 신청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한 주강사가 4명인데 신청자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 메일을 보낼까 하다가,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홍보 좀 당연히 네. 해주세요. 그래서 제발 좀,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저 어제 동영상 촬영도 다 편집까지 20분짜리로 다 해놨거든요. 그거 노션 페이지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지금 공유해들, 저 공유와 나눔에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모두가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일 알려드릴 사례는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역사과다 보니까 미술과 역사를 융합한 수업 사례를 좀 적용해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국어, 미술, 국어, 미술, 음악, 도덕, 가정, 그리고 과학, 수학, 기술, 정보, 이렇게 정말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네, 어쩌다 보니 홍보가 됐네요. 많이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으로 제가 번역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든가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3번은 이제 학부모 민원 발생으로 교육과, 이게 지금 사실 서희초 이후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학부모 상담 119를 쓰면서 부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기술이다. 자, 왜? 저는 서희초 사건 같은 현상이, 이건 아주 오래된 미래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동안 우리 교사가 학부모를 뭐가 뭐 보듯 했다.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학부모를 뭐 보듯 했어요? 소가 닭꼬지. 또 아니면 닭이 소 보듯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 우리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 왜 학부모라는 어마어마한 자원, 이 지구상에서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누굽니까? 학부모잖아.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학부모 총회 하는 날, 옛날 학부모 총회인데, 역대 옆반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아우, 우리 반은 9명이 나온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시더라고요.
아, 거기서부터 그게 잘못됐다. 제가 우리가 왜 잘못이 됐냐면 애 저기 군대 보내보신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요즘 군대 애 군대 가면 중대장님이 중대장님한테 연락 오죠? 네. 그러고서 맨날 사진 찍어서 올리죠? 네. 군부모래요. 군부모래. 중대장의 가장 큰 역할이 군부모 관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 찍어 올리고 또 어떤 또 군부모님은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잘 안, 사진이 안 나오냐.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군대 얘기하면 우리 아들 군대 갈 첫날,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첫날 저녁에 아 암흑의 이병회을 앞으로 책임지게 된 중대장 대위 암흑입니다 이렇게 딱 집사람 휴대폰으로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애가 배치를 전북 임실로 받았다는 거야. 근데 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네.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통의 문자 첫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붙인다. 언제든지 이 휴대폰으로 아이 그 이병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어 이러다 그래서 여보 나가자. 치맥 타고 나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과연 중대장님만큼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 첫날 담임 속에서 한 장 제대로 보내느냐. 이제 좀 바꿔보자. 더 자세한 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 선생님들 스케줄이 저녁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다만 이런 이 연수를 제가 했고 여기 부산에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부산 전포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 상담 연수한 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시간 날 때 보시고 여기서 소감을 초대 교대에서 이런 실용적인 시장 것이나 가르치는 20년간 고생하고 해득 체득하니 다소 허무하다. 근데 이분이 체득한 건 뭐예요? 학부모를 다소 닦고도 타지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한편이 돼야 한다. 한편이 되면 학부모님이 왜 민원을 일으키겠어요? 한편이 학부모님과 한편이 되자. 이게 4번. 애가, 이거는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고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주의를 줘도 계속 무시하고 떠들 때 많이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주무시는 무기력한 애들하고 한편으로 어떤 애들? 떠드는 애들. 근데 떠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거는 드물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화가 나 있어. 그런 애들까지 나타나긴 해요. 근데 교사는 그냥 까불이가 까부는 거하고 복수를 위해서 까부는 거하고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분이 나빠요. 이 복수하는 애들은 이상해. 까불이들은 별로 기분 안 나빠. 아유, 여기 그냥 이렇게 귀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애들은 떠드는가? 우선 여기 잠자는 애를 깨우는 평화로운 방법. 이런 거 이게 뽀로로 지시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닳았나 봐요. 아, 됐다. 들리시죠? 예. 요즘 애들 제가 생활지도장 할 때 당황스러웠던 게 왜 잠자는 애를 건드려서 깨워가지고 근데 기분이 우울할 때 누군가 건드리면 애들이 대뜸 뭐라 그래? 씨? 에. 근데 아, 그 참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농자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대. 안 붙였으면 욕 아니야. 그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색되게 넘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또 재미있게 애들하고 방법도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교육의 새 원모, 얘네들이 이런 낯선 행동할 때 여기는 꼭 봐주세요. 여기 생활교육 원고, 연수 원고 31쪽짜리 제가 평생 모아온 생활교육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려받으시면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들 요즘 애들 개념 없어서 많이 속상하시죠? 자, 그러면 되짚어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개념이 생길까요? 다가오는 우리 그 뒤에 애들은 좀 개념이 더 생겨서 올까요? 덜 생겨서 올까요? 틀림없죠. 더 몰라 애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넌 집에서 뭘 배웠니? 이러면 그걸 무슨 죄라고 그래? 아동학대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개념 없다 한탕만 하지 말고 집요하게 가르치자. 여기 이제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가르쳐온. 근데 말로 하면 싫어해요. 말로 또 잔소리 충고 다 싫어해. 잔소리와 충고를 충고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리고 여기 노래도 학교폭력 예방 퀴즈 기말고사 끝나고 제가 10여 년간 만든 학교폭력 예방 퀴즈 문제가 있어요. 다 올려놨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중3 애들 특히나 그냥 학교에 나와서 의미 없는 행동 계속 하니까 애들이 뭐 일탈을 자꾸 하려고 담배 저도 중3 끝나고 담배 폈거든요. 자꾸 일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여기 또 노래도 제가 하기 요즘 애들은 코드가 진지 충 싫어. 뭘 좋아해? 재미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이 제가 인성교육 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애들 교육 이게 애들 조회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트작 노래 뒷담은 쓰레기. 기말고사 끝나고서 애들한테 반별로 노래 제가 20여 곡 만드는 의미 있거든요. 애들한테 나눠주시고 애들한테 강당에 올려. 그리고 저런 안경도 빌려주시고 여기서 제일 잘한 반 유머상고 해가지고 좀 인성교육도 좀 풍부하고 재미있게 진지하면 애들이 싫어요. 이 노래 뒷담은 쓰레기 남이 뭐 이건 전부 다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 프리로 드립니다. 땀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뭐 뒷담 옮겼어. 옮기는 게 뭐야? 네? 쓰레기 차. 2절 뒷담에 화내면 나는 뭐? 쓰레기통. 왜 나는 버리고 이렇게 버려. 1절 같이 불러보지. 뒷담은 시작.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차.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예, 여기 애들이 가르쳐주시고 조회 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주제는 뒷담은 쓰레기 속이다 가르쳐주시면 애들이 누군가 자꾸 이렇게
뒷집만 해서 눈치 빠른 애는 뒷담 하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 뒷담은 술래. 이게 진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고 인성교육 딱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이게 원래 100쪽짜리였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100쪽짜리면 다운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30쪽짜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더위에도 혹한에도 귀엽고 산에 가는 이유는 미움에 쉬우지 않는 공부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꾸러기들 때문에 화가 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 교직이 필수야.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시간. 저는 산을 택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는 산에 가서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참 즐거운 일은 아주 잠깐일 뿐이고 수업보다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수업에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의 일을 수업보다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수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보람보다는 자책과 무기력이 나타나는 현실을 겪고 있어 씁쓸합니다. 우리 시대 선생님들이 고민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이 옆에 가지를 쳐주는 일들이 우리 교육에 정말 좀 노력이 부족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환경이 바뀔까요? 안 그래요. 바뀌지 않아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면 제가 여기 교사의 시테크 여기 10가지를 소개를 해왔어요. 시테크 이런 시테크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 그렇죠. 저는 새벽에 집이 마침 또 올림픽공원 옆이어서 올림픽공원 한 바퀴 도는데 50분 걸려요. 되게 지루하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뒷담 조깅하면서 만든 노래. 뒷담 노는 이 연구하자. 뒷담은 쓰레. 선생님들도 좀 이런 여유를 가지셔서 다, 내용은 같더라도 다른 폼에서 좀 이렇게 해보시면. 네. 그리고 업무 폭탄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하신 선생님은 지금 우울증 상담을 받아야 될 줄을 모르는 상태까지 가신 거죠. 저기 제가 우리 업무 폭탄을 받았을 때 제가 살아나는 방법 여기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막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이번 6번 질문 좋아요. 발령 전에는 학생들의 개성이 이렇게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해보니 학생들이 모두 제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학생들을 대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분은 저보다 한숨이신 게 저는 이 고위 문과 애들 지금 문과 애가 좀 차이가 없어졌지만 고위 문과 애들 수업하다가 그런 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나댈까? 몸이 뜨겁나? 그 제가 실제로 인성검사 결과 그 표를 반별로 쭉 상담실에서 표를 받았는데 진짜 뜨거워요. 몸이 뜨거운 게 아니고 열정성이 높아 문과 애들이. 근데 상대적으로 준법성이 낮아.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지각결석 잘 안 하죠? 문과 애들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그러면 애들 몸이 뜨거워요.
뜨거운 걸 뭘 성격을 두고 이건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자체를 바꿔버린 거지. 이제 거기서 여기 각이 제가 내용 따용을 영상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반고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 협조를 이뤄내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 또는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면 좋을 부분이 있는데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업무 협조를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지금 이런 거는 저희들은 이 교직에 있어서는 워낙 동질 집단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일반 회사 같은 데는 남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해서 설득도 가르치고 갈등 해결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목 자체가 없죠? 들어보셨어요? 교원연수에?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갈등 해결의 지혜. 꼭 읽어보실 수 있어요. 갈등 해결의 지혜. 내년에 전학공 하실 때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읽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그 이 두 권의 책을 보고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중에 딱 한 가지 기술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 기술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조만간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그 바쁜 시기에 학교마다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 평가라는 게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신규 선생님들 혹은 2년차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세상은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학교 교육계 평가해 보면 무엇에 대해서 5431, 5431 체크해. 바쁜데 왜 이런 걸 하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작년하고 평균을 내서 비교해 보면요. 전부가 선생님이 에이 뭐 작년에도 대충 했는데 올해도 대충 하지만 평균은 의미가 커요. 작년보다 어떤 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의미 큰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학교교육평가 맨 끝에 보면 요만 한 4c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기타 의견이 있어요. 네 의견 있으면 써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써내신 분 난 써봤다. 네, 어떤 내용 쓰셨나요? 아, 어떤, 예. 네. 하나도 한 번이요? 네? 네. 네. 축복 행사 할 것을 제안하시죠. 아, 좋아. 네, 이거 저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런 것도 좋아요. 선생님들 애들 방학 애들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인이 무슨 요인인지 아세요? 애들 자살이 월요일이요. 오, 월요일 나오세요. 월요일 나오세요. 월요일이요, 월요일. 애들 자살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일까? 맞췄어요. 3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 다음에 8월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교사만 계약이 싫은 게 아니야. 물론 교사가 제일 싫어해. 애들은 또 애들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2학기 계약을 월요일에 하는 학교는 미친 학교다. 2학기 계약은 무슨 요일 날 해야 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해서 아이씨 나갔다 하는데 또 방학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애들의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이다. 근데 이런 것도 제안하셔라요. 그리고 수능 감독 다음날 좀 재량 휴업 하자. 왜 그런 말 못하고 사냐고. 빙고?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때 써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그걸 적자 생존이라고 한다. 적자 생존. 어떤 자가 살아남아? 적는 자만 살아남아. 열받을 때 적어.
매달 며칠 이럴 때 어? 수능 가도 다음날 왜 다른 학교는 다 쉰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학교라고 하면 안 돼. 주변 학교 새 학교를 조사해야 돼. A학교, B학교, C학교도 그 다음날 재량으로 팝니다. 그럼 우리도 재량으로 팝니다. 그럼 새 학교나 그래? 그래, 그럼 막 못할 것도 없지 뭐. 그것이 바로 설득의 기술이다. 또 자세한 거는 저 안에 책, 이것도 책 한 권의 기술이에요. 저 안에 책 한 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장사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8번, 제가 한 10분 정도 오버할 것 같은데요? 그죠? 4시인데 4시 10분까지만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본전이 아깝잖아요. 지금 3시간 걸쳐서, 3시간 걸쳐서 또 가야 되는데. 네. 여기, 이 선생님은, 간단히, 독서를 했는데, 이 독서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는 한 학기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을 일지하고 했는데, 애들이, 좋아하기는 커녕 휴대폰, 여전히 휴대폰만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진지하지 않고 재밌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 스타일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애들이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는 그게 습관이 돼 있을까요? 애들 몸이 뜨거워. 또 다른 고문이야. 이럴 때는 다른 꿈에서.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야, 두 사람이 하나. 한 사람은 배경음악 하고. 한 사람 배경음악 다 고르고 한 사람 낭송해라. 둘이서 휴대폰 가지고 조용히 가까이 되면 책을 읽고 낭송을 하는 거예요. 낭송하고 단톡방에 올리든지 밴드에 올리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포맷을 바꿨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게임으로 하고 그런 노력도 재미를 벗고 아니고 진지를 벗고 뭘 입자? 재미는 입자. 재미는 뭐다? 아이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재미있습니다. 네, 학습 스타일 여기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청각, 시각, 신체, 촉각. 제일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저 중에 촉각 학습자예요. 촉각 학습. 촉각 학습자들은요 이런 거 좀 못한다고만 하지 마세요. 축구부 애들 제일 좋아하는 선 스크래치 페이퍼로 낱말 퍼즐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해. 근데 이거 하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 이런 거. 축구부 애들이 촉각하세요. 이거는 스티커. 네. 공부 정말 안 되는 애들이 촉각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영아기 때 촉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영어 공부예요? 스킵도 알파벳 쓰고 있는데 공부는 흥미가 붙으면 지가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줄 수 있어요? 전 그런 수업 한 번도 못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친구 다 나가나요? 핵심만 나가면 돼. 시각학습자는 많아. 마지막 9번입니다. 장사님이 질문 주셨어요. 읽었어? 뭐? 읽으셨죠? 예. 네. 이건 실제로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애가 인상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하스파스의 연결이 돼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인상을 쓰고 있어. 안 좋은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수학을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 아이의 고민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아인슈타인을 와서 상대성 이론을 강의한다고 쳐봐요. 엄청 중요하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그럼 선생님은 뭐 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눈 뜨고 자는 거지. 그죠?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어떤 아이에게 수학이나 같은 위치다. 그래서 이럴 때 최소한의 학습성취라도 하자. 피타고라스의 정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두 변이 직각이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이제 노래로라도 할 수 있게 이제 우리들이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결정적인 거 선생님 본문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왜? 알파벳도 다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 어디까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A, B, C, D, E, F, G, H, I, J, K 그런데 A, B, C, D, E, F, G, H까지 알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 그런 얘기 해주는 애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알파벳을 H까지밖에 모르는데 본문 들어가면 그게 할아버지 영어야? 그때부터 제가 아 내가 오바했구나. 이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이 덕분에 수업을 개선한 사례 여기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즐거운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지금 만성적인 피로 선생님들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팁을 드릴게요. 이 심리교사 소진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충고를 해요. 당신 에너지 70%만 써라. 근데 그 말이 좀 황당한 게 시험 문제 출시할 때 역량에서 70%만 써? 그리고 수업할 때 역량의 70%를 써? 그럼 뭘 어떻게 다는 얘기냐? 그건 뭐냐? 하루에 30%나 1년에 30%는 노는 데 써라. 가능한 얘기니까? 아까 시테크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나라 행정은 3류밖에 안 됩니다. 학교 행정도. 왜냐? 업무 분장을 2월 말에 해가지고 이게 3류지, 그럼. 업무를 2월 말에 나야 되는데 그게 3류 행정밖에 더 될 수 있어요. 저는 12월 달에 업무 분장 하고 방학 들여보내라. 그러면 하다 못해 새로운 동아리를 맡으려면 방학 때 답사제도 좀 단구를. 근데 이거 뭘 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학년 맞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공립도 내 사람 자리 비워놓고 그 자리 미리 나눠놓으면 되지. 그럴 때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나는 올해 1학년, 나는 2학년 이렇게 맡으면 겨울방 내내 한 학년 12월부터 2월, 1월부터 2월 두 달 하면 알차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업무 분량 10월 달에 하다 그랬는데 학교 교육 평가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에이씨 올해는 내가 1월부터 1, 2, 3학년 다 준비한다. 그래서 1, 2, 3학년 다 준비했는데 45일 걸렸어. 한 학년당 15일씩 45일 딱 걸려서 학습지 딱 만들어 놓고 아차산에 올라가서 그날 대취했어요. 대취. 막걸리 두 통 먹고 내려와서 소주 한 병 더 먹고 다 이뤘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오라고. 그래서 파견 나가서 다시 학교로 갔더니 책이 바뀌었어. 인생이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태안에 사는 선생님들은 태안 해변길은 적어도 다 걸으셔야 된다. 뭐 보니까 해수욕장이네. 뭐 한두 개 가니더만요. 우리 동아리도 꾸러기들 동아리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좀
차 있고 이렇게 좀 활동력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꾸러기들 맡으셔. 야, 서파랑길 답사가 걔네들 데리고 한 곳에 가서 놀고 내기고 이렇게. 그럼 또 그 핑계김에 나도 노는 거지 뭐. 저게 동아리를 너무 사랑해요. 애들 데리고 나서, 그리고 애들이 그래 처음에 야, 이 동아리 뭐 하는 게 없냐? 그래 걷는 게 할 거야. 지금 제가 해파랑길 다녀옵니다. 해파랑길 이렇게 다녔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소재는 자기 에너지의 70%만 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30%는 뭐에 투자하자? 나의 노는 데 투자하자. 그래서 기운 차리시고, 선생님이 기운 차리면 우선 집안이 헌해지지. 애들도 헌해지고, 그러다 보면 태양이 헌해지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뵙고, 선생님들 많이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태안을 당일치기로 왔다가는 슬픔이 많이 잊혀집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로 접도록 하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받겠습니다. 질문. 아, 주신가요? 네, 여기 질문을 그러면 용기에 카톡 아이디 ICTONG 여기 하니까 여기다가 질문 보내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소감문, 우리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었다, 내가 만약에 다음엔 안 올 것 같지만 태안에 다시 온다면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카톡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